이번 문제는 insert, delete, get, random, 오해 원인데요. 한번 문제 보시죠. 데이터 스트럭처를 디자인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다음에 오는 오퍼레이션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근데 여기 나왔네요. 평균 5원 타임을 갖는 거를 하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처음에 구현해야 될게 insert가 필요하고요. remove가 필요하고 또 get, random이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먼저 insert와 remove 이두 가지만 구현한다고 하면 5의 1의 time complex가 되는 것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맵이 있습니다. 자, 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맵은 뭘 갖고 있죠? 그쵸? 키와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키값에 밸류를 넣어버리면 리무브 하게 되면 그 키값을 직접 억세스하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get random일 것 같습니다. get random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 안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얘는 맵의 구조가 키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니어한 구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1이 들어가고 바로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0이 들어갈 수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갖고 온다고 한다면 얘들을 리니어하게 관련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니어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죠? 어레이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맵과 어레이를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뭐 예를 한번 볼까요? 일단 랜덤셋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하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거기에 1을 넣었습니다. 1이 들어갔겠고요. 그 다음에 2를 리무브 했는데 2가 없죠? 그러니까 뭐 false나 error가 리턴 됐을 것 같고 2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랜덤을 하면 1이나 2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를 리무브 했더니 2만 남았죠? 그리고 2를 또 넣었네요. 중복해서 넣으니까 에러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랜덤 하면은 2밖에 없기 때문에 2만 나올 것 같네요. 한번 보시죠. 저는 뭐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맵하고 어레이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어레이를 만들겠고요. this 맵을 new 맵으로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인서트부터 보시죠.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중복값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중복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맵을 가지고요. 맵에 has 뭐가 밸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return false를 리턴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레이에다가 값을 넣겠습니다. 어레이 푸시하고 뭐를 밸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맵에다는 뭐를 넣냐면 밸류를 넣는 게 아니라 이 어레이에 인덱스를 넣겠습니다. 자, 맵의 셋은 뭐다? 밸류고 이 밸류는 뭐를 가리킨다? 어레이에 있는 인덱스를 가리킨다. 어레이 인덱스, 지금 들어간 인덱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랭스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랭스 하고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이유는 뭐냐면 어레이는 동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처음에 랭스는 몇이죠? 0이죠. 하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랭스가 1이 되겠죠? 1-0은 이거의 인덱스. 그래서 해당 인덱스가 들어가게 될것 같고요. 제대로 들어갔다면 return true를 해줄 거면 될것 같습니다. 자, insert 지났고요. remove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이제 에러 체크부터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반대가 되겠죠. 맵에 지워야 될게 없으면 return false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부터 조금 복잡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값의 인덱스를 먼저 갖고 오도록 하지요. 어레이 인덱스를 어디서 찾는다? 맵에서 찾는다. 그래서 const 인덱스는 this의 맵에 get 뭐로 value로 갖고 오면은 인덱스를 갖고 올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갖고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맵은 필요가 있다 없다? 맵에 해당 아이템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맵에 delete를 해서 뭐를 해준다? value라는 키값으로 딜리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맵은 처리 끝났으니까 이제 어레이만 처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저는 어레이의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을
지율놈한테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디스어레이 해당 인덱스의 값을 뭐 어디에서 갖고 온다고요? 디스의 어레이에 디스어레이 랭스 마이너스 1이 제일 마지막 인덱스겠죠? 거기 있는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맵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네요. 맵. 그러고 나서 this 맵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set을 하겠고요. this array의 뭐죠? 인덱스죠? 이 인덱스 요거에 지금 들어 있는 값맨 마지막에 있는 놈이 여기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뭐로 해준다? 인덱스로 해준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이 인덱스에 있는 위치로 왔고 그 값마저도 다시 새로 인덱스한 새로운 그 인덱스 주소를 가져가서 완전히 덮어 씌워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this array하고 pop을 해서 맨 마지막 걸 지워줘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게잘 됐으면 return true를 해주겠고요. 좀 보시기 편하게 띄어쓰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 랜덤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저희가 어레이를 만들어서 맵하고 맵핑을 시켰죠? 자, 어레이는 죄송합니다. 더게 랜덤을 리턴할 때는 리턴. 뭐를 리턴을 하냐면 디스에 있는 어레이 있는 값들 중에서 리턴을 하는데 인덱스는 정수만 들어가야 되니까 매스 플로어를 쓰겠습니다. 매스 플로어 하고요. 랜덤을 하기 위해서 매스 랜덤 그래서 랜덤 값을 하나 갖고 오겠고 그거를 랭스하고 어레이의 랭스를 곱해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난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한번 돌려볼게요. 맵이 15번에 맵이 디파인이 안 됐다네요. 앞에 디스를 빼먹었네요. 뒤에 것도 빼먹었겠죠? 빼먹은 거 있나요? 자, 디스 빼먹은 거 찾아봅시다. 자, 코드 돌려볼게요. 오호. 29번에 오타가 있네요. 12시만 넘어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네요. 디퍼런스 없고 잘 나왔습니다. 서밋 해보겠습니다. 롱 앤서가 나왔네요. 플러스 버스 트루 제로 마지막 인서트할 때 플러스 했다면 값이 늦는데 뭔가 꼬였다는 얘기네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꼬였을까요? 펄스를 해주고 아니면 입력하는 거 먼저 볼까요? VG 맵셀 밸류에 디스오리 마이너스 리턴 트루 맞고요. 리무브 봅시다. return 펄스 코스트 인덱스는 맵에서 밸류로 갖고 와서 밸류로 지워줬고 그리고 우리 인덱스는 this array this array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맵을 set을 해줬죠. this array 인덱스의 인덱스 pop return true 해줬고요. return this array mass floor 이상한 건 보이지 않는데
있어야 됐나요? 먼저 해줬어야 됐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레이를 하고 나서 팝을 해준 다음에 그 어레이에 있는 셋에 있는 그 어레이 인덱스로 해서 해주라는 얘기네요. 네,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타임 컴플렉시티는 당연히 5의 1이 되겠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될까요? 어레이도 사용하고 맵을 사용하지만 결국에 중첩돼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5의 n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